자, 투프로토스의 원저그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저가 그냥 토스를 믿고 그냥 쭉쭉 째면 됩니다. 네. 첫째 플레이. 요새는 제가 7파 3겟을 많이 했는데, 아,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약간 전 8파 4겟 가도록 하겠습니다. 8파 4겟. 이게 저는 좀 더 많네요. 4겟 가주면서. 어, 근데 습관적으로 지금 7파를 또 갔죠. 예. 네. 말로 지금 8파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도 7파를 가는. 확실히 사람의 습관은 상당히 무섭다. 네, 습관 무서운 겁니다. 아. 아, 오늘부터 금연해야지 하면서 입, 이렇게 촉촉촉촉 이렇게. 예. 네. 어? 담배를 입에 물고 그냥 그 불 붙이는 그 습관. 어. 내 지시와 다르게 움직이는 내 손.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이래서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 아, 습관. 예. 네. 요새 저 7파. 3개 습관이 좀 들었더니 바로 그냥 저 8파 4개를 간다고 뇌로 일단 지시하고 바로 그냥 예 7파를 바로 가는 손가락이 뭐 예 잘못됐네. 자, 성대는 저그하고 테란. 오케이. 자, 요래 되면은 뭐 상대랑 몰이랑 뭐 종족 밸런스는 아주 뭐 비슷합니다. 토토스가 조금 뭐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투칼라기 때문에 저그들이 이제 크는 그 시점, 그 시점 제일 중요하고요. 양쪽 다. 자, 오버로드 조심. 산마린감. 자, 상대 테란 있을 때는 절대 그 오버로드를 장기간 상대의 본진 미주발에다가 두개 놓는 행위는 자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빼고 이렇게 위에다 올리죠. 자, 요거는 이제 포지로 보이네요. 피케주 피케주. 실로스로 뭔가 프로브 하나 잡으면 뭔가 되게 큰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큰일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케이트의 실로 좀 가주면서 가주도록 하고요. 레전할 때 벌처 마인. 아, 상대 일꾼까지 심어놓고 같은 편 실로 순간적으로 그거 괜찮죠. 그거는 센스 센스. 가지마 가지마라. 후벙커에 저 들어가는 거는 예 지금 미쳐지죠.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벙커에다가 이제 포토를 요새는 이렇게 하면서 물량 위주로 좀 많이 갔는데 공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골롱하는 게 많더라고요. 나는 헬프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 편은 기도만 해주고 있는 거죠. 본진에서 아 제발 막았으면 좋겠다 우리 편 하면서 병력 안 보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 저 공방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방어는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공방이다. 질러스로 일단 저그를 좀 찔러주면서 성큰을 좀 약간 많이 건설하게끔 액션만 취했습니다. 어? 요런 거는 스폰이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스폰이 깨고 나오는 것이죠. 스폰이 파괴. 스폰이 파괴하면서 예, 들어오는 보너스. 그리고 바로 더블넥 가주면서 코드를 좀 더 깔아주고 뭔가 이 정도 깔아놓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변제 테크를 가져온 것이죠. 스폰이 깬 거는 조금 이제 상대가 스폰도 다 지어야 되고 테크가 우리 팀보다는 무조건 느리게 돼 있다. 자, 그리고 가스는 4개. 파일런을 이제 군데군데 다 치워주면서 시야를 더 밝혀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포토 이렇게 해놓고 질럿이 조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상대가 질럿 마린 메딕 이렇게 갖춰진다더라도 들어오기는 좀 힘든. 어? 뭐야? 아, 또 긴말해가지고 방해하나 보네. 그죠? 그냥 하죠?
활용합시다. 아, 나도 이 아이디 가리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아, 아이디 가리개. 아이디 이거 가리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긴말 하나 보네, 긴말. 시청자가 보면서 긴말 해가지고, 7시 방송 보면서 그죠? 7시 배신한다고, 이런 식으로. 간질 하나 자, 그러면 저는 이 아이디 오늘 바꿔서 할게요. 바꿔서 앞으로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아이디도 너무 알아보고 이러니까 바꿔서 바꿔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뭐 게임 시작했으니까 패치 보고. 자, 럴커 방어 위주로 갑시다. 자, 긴말을 했다고 또 나가는 친구는 상당히 그 멘탈이 약한 친구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학교 다닐 때 반 친구가 야 자가 니 죽인다던데 이러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살해 위협 예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멘탈 상당히 약한 친구. 끝까지 해봐야 이간질 일단 팔랑 저런 분들이 약 팔랑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견제 준비하고 자 그리고 이제 견제를 하면서 결국 물량으로 밀어줘야지 게임이 끝나거든요. 셔틀은 계속 예약하고 11번 온나 그래요. 오, 좀 더 봤구요. 인제 가세요? 테란으로. 저한테 오면. 일단, 더 모으기. 자, 일단 견제를 일단 더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도 어느 정도 자기 방어는 될 거예요. 자, 셔틀은 내가 셔틀을 뽑는 만큼 견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셔틀은 계속 뽑아주는 게 좋고 견제를 계속 가줘야 되니까 자, 계속 이제 셔틀 뽑고 소검! 진짜 맞아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에 이제 포트 좀 깔아주고 상대도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사거리 이게 쭉 어, 뭐 박나? 피가 숫! 피가 숫! 잘 먹네. 나이스.
드라군을 좀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드라군. 템빌드 내면 띠우. 팔러를 입에 채워주면서 계속 피가하추 오구. 그러면 우리 편 적은 조금 서브 역할만 해주면 괜찮겠다라는 거. 그렇지. 열컵. 그렇지. 와, 소름도 방 소름도 났다 얘가. 자, 이 정도면 우리 역전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저 상대 토스랑 테란이 한 꺼져 보니까 아들 막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준다. 견제를 할 줄 모르고 차이가 1에 크단 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랠리 포인트를 한 곳에 무조건 찍어야 되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뭐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상담을 했습니다. 아 쌤, 제가 좀 랠리 포인트를 한 곳에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부치병이에요. 솔직히 죽였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도 해요. 딱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아...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레어만 다 깨주고 바로군 이제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저 바로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또 견제를 또 한 마리 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테란이 입구를 저렇게 조금 단디 막아놨을 때는 질럿 위주로 약간 저번에 같은 돌파주고 싶어. 질럿 위주로 돌파주는 게 좋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빛가 어라 아네 나가네. 빵 나가네. 막 그냥 자 이제 헤쳐 턱광 늘리고 자 이거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종족 플레이. 무종족 플레이를 준비하면서 어씨 피드 본다 이 바로 바로 강제한테 바로 그냥 때려주는 것을 그렇습니다. 강제한테는 바로 그냥 해주면서 자, 일단 보니까 테란이 좀 하네. 테란 좀 하는데 그냥 딱 저한테 발릴 정도로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정도 실력은 딱 깝도이한테 딱 약간 발릴 정도로까지만 딱 간다. 결국 진다는 얘기죠. 자, 쭉 이제 꼬라박습니다. 질러 들어가지고 비가수 나. 오케이. 그러면서 셔틀 계속 찍어줍니다. 자, 탱크를 절에 많이 못다 놓으면 뭐 하겠노, 그죠? 바로 그냥 다 터집부는데. 자, 합체. 합체.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없는 곳으로 해가지고, 오, 히드라 굿! 탱크 약간 적절하게 조금 약간 밀어붙여주는 거 좋아하네.
자, 그러면서 약간 미추발효로 잘 해가지고, 제발 못 봤으면 좋겠다, 예, 빛깔수. 오케이. 서브 킬. 자, 이거 시원하게 그냥 다 잡아주는 그런 요 매너구요. 자, 그러면서, 야, 다리 아프다. 타워라. 자,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요거 샷 좀 택시를 갖다가 좀 타고 가야 됩니다. 예. 아까 얼마 다리 아프겠습니까? 7시, 저거 진영까지 가야 돼. 얼마 멀어요. 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칠로 계속 때리 부으면서 현재 또 한 발이씩 넣어줄 준비. 자, 물레방아 돌려주면서. 자, 지금 한시 토스가 지금 약간 좀 살만한 거. 7, 7, 7, 7! 오케이. 자, 골리앗 위주로 일단은 뽑아놨는데, 골리앗이 근데 칠로한테 좀 약간 강한 프로가 좀 있긴 했지. 자, 그리고 5시 쪽이 시야 잘 밝혀놨어요. 저는 이 저그가 혹시 저 가가지고 또 크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좀 이따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지금 약간 만화가 지금 조금 차기 전이라가지고. 야야야야야! 맞춰봐! 맞춰봐! 어허, 고양이들 막 싸우고 지금 난리 났네요, 지금. 어허, 혼난다. 자, 계속 이제 상대가 모을라 하면은 죽이 주고. 야, 죽이겠다, 죽이겠어, 너 둘이. 어? 둘이 뭐 오늘 볼로 가겠네, 오늘 막 그냥. 응? PQ. 오케이. 오케이. 준다. 그러면서 기종적으로 커줄 준비. 자, 견제는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다행히 우리 저 7시에 행이 있어갖고 좀 다행이네. 오! 자, 해처리를 여기 까고 일단 적으로 좀 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비전을 왜 켰지? 친거 아니야? 어? 비전 왜 키는데? 비전 왜 해요? 비전 왜 하는 거야? 비전 왜 하는 거예요? 그거 긴발 아닌가요? 긴발이 왜 이렇게 놀아다냐 애들이? 일단 긴말 애들이 엄청 놀아나고 있어. 바보들인가? 보이스 피싱 뭐 잘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야 이거. 대신은 무슨 저 한시 헬프 없었으면 테란 진작에 죽었어. 진작에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자, 오히려. 자, 오케이.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피 컷. 깔끔하다, 맞지? 피 컷. 아깝다. 이쪽으로 조금 이제, 재밌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자, 물레방아 또 돌려주고 해봐자. 자, 일단은. 결국 우리 팀 한 명 놀아나고 셋이 테란 상대 놀아나고 긴말 그 한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상대 그 사기꾼 기질이 좀 있네. 정가 한 17범 정도 되겠어요. 아들 잘 속으라고 가네. 자, 오케이, 마무리 끝.
좋습니다. 누가 긴 말하는 거지?